그렇지 씨발 나도 매트릭스 안 써 안 써 어 안 써 지금 없는데 지금 대박 방구다 대박 방구다 이거 죽어 아 거점 밟아야 되는데 밟아 그런 거 없어요 가끔 가자 내 힘주면 안 될 거야 아 씨발 내가 그래도 기가 봐. 무조건 맞춰야 돼. 이제 또 몇 칸 몇 칸 싸나요? 어, 죽었다. 아. 씨발, 거지 새끼 개잘하네. 감정 어떠냐? 아, 제발 이겨야 돼. 핸드 워머 남는 거 있냐고 좀 빌려줄 수 있냐는데. 그러니까 나중에 갚겠다고. 아니까 그냥 물어봐달래서 물어보려고. 아, 지금 물어봐, 아빠, 물어봐, 아빠, 물어봐, 아빠, 지금. 안 빌려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? 아니야, 아니야, 팀에 대해. 물어봐달래. 아니 이거 너무 잘해. 내가 준비를 잘 잘해와서 우리 팀 어드밴티지. 야호, 멋있다 이거다.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냥 자리 싸움하고 공격 싸움 하자. 첫째로 시즌 와 미국 공개 하려고 고생 많았어. 어쨌든 모자란 감독 때문에 성적이 그밖에 안 나서 미안하고 그리고 시즌 1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근데 어제 연습할 때 할 때 나 너네 그 피드백 할 때나 되게 좋았어 난 너네 보면서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되게 좋았거든. 그러니까 우리 팀이 그런 거를 꾸준히 안 했던 팀이더라도 앞으로 그걸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? 네, 해야죠. 해야죠. 이기려면 이게 이기는 방향이라면 해야죠. 좋아.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하루를 하고 오늘 경기에서 졌어. 근데 그걸 계속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길 수 있는 건 아닐 거야. 근데 점점 좋아질 거야.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스테이지 2 때도 우리가 성적이 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서는 스테이지 2 이후부터는 반전을 기대하고 있거든. 그러려면 너네들이 지금 어제 했던 그 적극적인 자세가 계속 필요해. 그러니까 내 힘을 받는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 딱 드는 시점이 올 거야. 그 전까지는 아 씨발 이거 해도 어차피 지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알겠어 준영아? 스테이지 1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연습을 열심히 했고
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